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성원교회를 섬기는 강인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순례자는 꾸준히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켜 순례자라 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사는 인생 여정을 순례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는 어느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화를 찾거나 자아를 실현하려는 결심과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순례자는 순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순례가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혹자의 이야기처럼 소풍을 온 것도 아니요 여행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례자는 길 위의 존재로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믿음의 길로만 곧장 갑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지금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형편, 처지, 환경, 상황에 매이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고 어둠이 짙은 곳에서 빛을 밝히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불러옵니다. 순례자는 축복의 사람이요 복음의 통로요 의의 병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례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질병이 닥쳐와도 순례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주의 어떤 신비한 연금술이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연금술로 우리를 단련하사 더욱 빛나는 보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지와 연약 한계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꾸준히 순례의 길을 가면 이 땅에서도 기쁨의 단을 거두고 그날의 영원한 본향 천국의 잔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시티에스 시청자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세력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유혹하고 위협으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순례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습니다.